자, 7번 문장은 뭘 보냐면 이세 용법을 본다. 뭘 봐? 이세 용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이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대명사다? 지시 대명사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시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무슨 대명사가 있다? 인칭 대명사가 있다. 뭐가 있어? 인칭. 인칭의 첫 번째 뭐가 있어? 3인칭? 3인칭 중성. 두 번째 비인칭.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네 번째 가목적어 진목적어. 다섯 번째 이디스댓 강조. 여기까지 배웠니? 네. 우리 두 번 배웠으니까 이 정도 알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 가주어, 진주어를 이제 문장에서 본다고, 문장에서. 자, 재훈아,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는 뭐였어? It be, 형, to. It be, 형, that. It be, 형, 동명사. 가주어, 진주어의 조건이 있다고 했어, 조건. 조건이 뭐야?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거기다 동그라미 꽝. 니네 책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했어, 꽝. 책에 있어, 책에. 미니만 없어. Oh my gosh. 가주어 진주어를 안 찾아놓고 선생님이 감옥적어, 진목적어를 찾아놨네요. 마마마. 아, 참. I mistake. 이제 자, 한 문장만 더 합시다. 자, 딸의 럭키. 럭키. 럭키 뭐야? 형용사지. 딸의 it be 형. it be 형. that.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대절이 무슨 절이야? 주어니까 무슨 절이다? 명사, 절이라는 거야. 이제 조금씩 이해되죠? 조금씩 이해되죠? 봐, 이렇게 해갖고 이게 150문장을 하고 이제 리딩 들어가면 이제 쉽거든, 설명 들어가면. 알겠지? 니네가 해야 돼. 니네가 눈에서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건 페이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그래머가 어렵다는 거지. 뭐가 어려워? 알겠지? 이제 대명사 했어. 대명사 있으면 이제 부사할 거, 형용사할 것이고, 부사할 것이고, 관계대명사 볼 것이고, 쭉 볼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나를 기만한 대가로 형용사 강의 안 합니다. 형용사는 남들 강의 보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 책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부사부터, 대명사부터, 형용사까지 쓰시면 되겠다. 에? 자, 일단 네, 읽어볼까요? 좀 이따가 설명 다시 할게요. It was lucky. 이시 주어죠? 워스가 동사, 럭키가 보어. 그러면 이슨 무슨 주어? 가짜 주어. 뒤에가 진짜 주어네. It was lucky that we got the ticket. 자, 이것도 봐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니까. 자, we에서 끊어져야 돼요. It was lucky that we got a ticket. We got a ticket. 동사에서 we got a ticket. We got a ticket. It was lucky. It was lucky that we got a ticket. 그러면 됐어. We got a ticket. 뭐 했다고? 티켓을 얻었다고. 동사 목적어진 거. For the third concert. 그치? Concert 안 해도 돼. We got a ticket이 중요해. We got a ticket. 알겠어요? We got a ticket is lucky. 이거 그러니까 문장이 It is lucky that we got a ticket. We got a ticket for concert.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회화가 되는 거야. 회화가. 알겠지?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닝도 이렇게 해야지 드는 거야. 주영이 계속 들으면서 자고 있어. 잘했어. 자, 이게 뭐라고? 진짜 주어. 이게 뭐라고? 명사절이다. 이해됐냐? 됐어? 목소리를 안 하니까 잠이 오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주영이 눈 감아. 시작 암기.